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종 상추, 작년 늦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, 이른 봄에 먹고, 겨울에 자라거든요. 그래서 토종 상추 씨가 지금 수확할 때가 돼서 한번 수확을 하러 나와봤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이 상추 씨가 전부 여물어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씨가 날아가는 날개거든요. 이 아래쪽에 보면 씨들이 들어있어요. 이 아래에. 너무 작죠? 요. 씨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걸 털어봐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토종 상추 씨는 다른 저희가 개량한 상추에 비해서 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늦여름부터 심으면 싹이 터서 저희가 겉절이용으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게 이름이 뭐냐고. 저희 지역에서는 이걸 쫑상추 또 겉절이 상추인데 이거를 절이지 상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언제 심냐면 늦가을, 그래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먹는 그런 그 절이지로 이렇게 겉절이로 먹는 그런 상추 씨앗입니다. 한번 잘라서 오늘 비벼가지고 씨앗까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씨 많이 떨어지네. 오모이모. 이거 봐봐. 씨. 씨가 막 우수수 우수수 이거 보세요. 다 씨예요, 다. 이야, 씨가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, 토종 상추는. 자, 씨를 날리지 말고 이미 다 말라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털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. 보실래요? 요. 씨. 뭐, 노린재, 날벌레. 이거 다 씨입니다, 씨. 다 염불어가지고 씨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죠? 씨를 한번 볼까요? 여기 아래쪽에 씨가 많이 나왔죠? 보이시죠? 이게 이제 토종상추 씨예요. 날개를 제거를 해야 돼요. 나무로서. 날개랑 씨랑 분리해야 돼. 안 그러면 날아가 버려. 씨가. 요거. 씨야. 우리는 한 주만 있어도 되는데 토종 씨앗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. 여기 앞에서 나중에 상추 엄청 나오겠다. 씨 좀 봐라. 씨예요 이거. 조금 더 말려야지. 종자로 쓰게. 좀 넣어라. 네.